네, 짧게 답을 드리면 일단 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돌연변이라는 게그 우리가 이제 만화에서나 영화에서 보면 늘상 그 괴물이 탄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진화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DNA가 생기고 뭐 세포가 분열하면서 복제할 때부터 그건 DNA는 항상 조금씩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DNA 돌연변이를 완전히 막는 방법을 취한다면 사실 세포에서 우리가 그런 실험도 해봤는데요.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생로병사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유전 정보인데 모든 게 이제 유전 정보의 명령을 받죠. 그래서 DNA는 조금씩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암은 어쩌면 그 인류가 끝까지 가져가게 될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운데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암을 되게 많이 다스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진시황처럼 우리가 모두 다 영구히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사실 아니니까 어쩌면 죽음과 가장 관련 깊은 질병, 그 자연스러운 병, 이렇게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학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많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질문하고도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잘 죽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병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만을 상상을 한다면은 문제가 많은데요. 잘 다스리다가 그러니까 고통도 적게 그 웰빙으로 해가지고 그 생을 마칠 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암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제 생각에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제 암은 그 다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화하면서 그렇게 가는 방향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진단해서 비용을 적게 진단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순전히 과학자적 입장이지만 이게 그 어떤 누구도 신의 그 신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결정돼 있는 그 태어나고 죽는 것의 문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응을 하는 쪽으로 저는 과학자적으로는 마음을 선회한 지참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아야 되는 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그렇고요. 그다음 면역세포 중에서 이제 기억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외부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확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그 퇴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백신의 원리인데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음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사실 대단한 그 염증 작용 같은 거 없이 뭐 그냥 앓지 않고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바이러스를 항원을 기억했던 항체를 분비한 세포가 몸에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걸 기억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억 세포, 면역 세포 같은 경우는 텔로미어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가니까 그런 세포는 이제 오래 가야 됩니다. 근데 전체 몸으로 봤었을 때 모든 세포가 텔로미어 길이가 다 유지된다는 거는 사실은 암을 발생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화돼서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텔로미어 길이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때는 세포가 분열할 때입니다. 모든 세포가 막 이상 분열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암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줄기세포 치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텔로미어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어떤 성질들은 암세포하고 매우 닮아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그 질문을 늘상 하는데 제가 과학을 하다가 배운 게 제가 박사학위 때부터 그 세포 주기 세포 연구하고 DNA 복구 기작 연구를 했어요. 그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 10년, 20년 있으면은 세포 주기 시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완료가 될 거라고 학생 때 처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과학을 하다 배운 건데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면 한 10가지의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여지껏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열리는 세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포주기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알았던 것 때문에 파생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예컨대 뭐그 대사성 질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뭐 노화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에 관한 연구는 요새 핫 트렌드라고 소위 말하는 거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뭐 어떻게 말하면 생로병사의 가장 핵심이니까 끝나지 않은 질문일 것 같고, 과학자들이 계속, 인류가 계속 생존하는 한은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이 열리게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때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 내지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중학교 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사실 제가 물상을 훨씬 좋아했고요. 생물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시겠지만 그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면은 뭐 미치는 거죠. 그 소위 암기 과목으로 분류돼 있었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물상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자가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던 차였는데, 어느 날이막 엄청난 양의 생물을 다 외워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단순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랩스 사이클이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36개의 ATP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사이클을 우리 생물 선생님이 모두 다 외우게 하셨죠. 근데 뭐 의미 없는 그걸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참고서 한 5개를 놓고 혼자서 그 독학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원리가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지만 외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혼자서 독학을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거를 터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밌는 걸 그렇게 재미없게 가르쳐 주셨나, 뭐 죄송한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아주 사실은 좀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아, 내가 좋아하는 그 화학, 물리, 이게 실제로는 생명 현상의 기본이라는데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학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겁났죠. 너무 외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친척 이제 그 오빠랑, 의사가 이제 집안에 몇명 있었는데, 할머니랑. 근데 저희 작은 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다시 태어나면 분자 생물학을 하신다고 저한테, 의대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단순한 계기였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유전공학에 바람이 분다고 뭐 KBS 이런 데서 한 3주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시카고 대학,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찍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분자 생물학 연구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생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그 다큐멘터리는 좀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기에는 참 충분했던 것 같고 아주 단순한 계기였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그 감동스러운 분인데, 그 제가 박사를 할때 분자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막스 페루츠 경이 그가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당신도 분자 생물학으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지만, 사실 한 1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제자인 그런 분인데, 같은 연구소에 계셨는데 그냥 훌륭한 과학자이기 전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그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그차 마시는 캔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올라오셨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사람이 많아서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게 학생이, 저희 학생과 저랑 다른 사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시더니 여기 같이 합석해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합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는 지금 마지막으로 책을 쓰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책의 제목은 I wish I'd made you angry earli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를 조금만 더 일찍 화가 나게 했더라면 이라는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였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 제 일생에 그 저희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과학에서는 항상 진실이 승리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내 연구를 내가 계획한 적이 없다. 항상 그 연구가 나를 계획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I never planned my research.
It planned me. 그 말을 그딱 읽는 순간, 아, 이건 진짜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던 위대한 과학자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제가 저한테 하는 말, 또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굉장히 감사드려요. 사실 그 오늘 강연 준비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이건 제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 하는 거지만, 일반 대중이 과연 이걸 얼마나 그 재밌어 할까, 혹시 그 따분해 하진 않을까, 그런 게 있는데, 카우세단에서 이제 의도하는 거는 사실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건데, 사실 제가 오래전서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하고 그 나이가 더 들면 더 열심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받은 게 많으니까 돌려준 한 방법으로 최초로 카우스재단에서 이거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훨씬 더 크고, 앞으로 더 많이 번성해서 우리 사회와 그다음에 아시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과학 나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